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예고했던 대로 29.2.2 패치노트가 오늘 적용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적용이 되었고, 이미 패치가 되어 있는데요. 패치노트 정확한 내용 같이 알아보면서 어떤 패치가 됐는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제 평가는 어떤지, 알레코 신 이번에 일을 잘했는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자 의견이 존나 길어요. 빨리 읽겠습니다. 개발자 의견이 얼마나 기냐면요. 이만큼 길어요. 개발자 의견 먼저. 자, 이번 패치는 저희 일반적인 밸런스 패치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지나치게 강한 특정 요소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작업도 조금 하긴 했습니다만은, 게임의 전반적인 디자인 방향을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게 어제 알레코시의 전원, 저희들이 같이 유튜브에서 봤었던 그 전원에서 나왔었죠. 게임의 디자인 방향을 바꾸겠다라고 이미 공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플레이어가 게임을 주도적으로 끌어가기 힘들게 만들고, 게임의 위력 수준을 개발팀이 4세트 메타에서 원한 것 이상, 4세트 메타라는 게 뭐냐면 3월 팩, 7월 팩, 11월 팩, 3월 팩 그러니까 3월 메타에 팩이 4개잖아 그래서 4세트 메타라고 하는 거예요 3월 팩 메타치고는 너무 세다 이번 패치에서는 원턴킬 스타일 카드부터 강력한 광역공격 효과로 하수인을 무시하는 카드까지 메타를 정의하는 카드들을 다양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주도적이지가 않다 지금 상대방이 광역기 있냐 없냐 상대방이 킬각 내냐 마냐 이지랄. 그래가지고 내가 주도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내 플레이가 의미있게 느껴지게끔 패치를 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딱 봐도 원턴 킬, 광역기, 딱 지금 키포인트를 두 개로 찍어 놨죠. 이게 이제 어제 전원에도 적혀 있었어요. 하스스톤에는 언제나 멋지고 꿈같은 카드가 존재합니다. 그게 하스스톤의 본질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유형의 카드는 직접 플레이할 때와 상대로 만났을 때 재미가 지나치게 차이 날수 있습니다. 드디어 깨달았네요. 그런 애들이 거프랑 던그래스프는 왜 야생갈 때까지 너프를? 개발팀에서는 이런 카드가 게임에서 가장 강력하고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특히 플레이어가 게임을 주도할 수 없다는 느낌을 주는 카드는 배제하고 싶습니다. 드디어 깨달았다는 거죠, 알레코시가. 저는 솔직히 여기만으로 이미 칭찬하고 싶어. 드디어 게임의 본질을 깨달았다. 게임은 불쾌하면 안 된다는 것. 게임은 유쾌해야 된다는 걸 드디어 깨달았다는 것. 이번 패치의 변경 사항은 몇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드를 내면 게임을 빨리 끝낼 수 있는 카드, 그리고 적당한 순간에 카드를 그저 내기만 해도 게임의 판도를 바꿔버리는 카드입니다. 이런 카드를 넣어보겠다는 거죠. 똑같은 카드가 없으면 효과를 발휘하는 카드 역시 여기 포함됩니다. 이런 카드의 단점을 피할 수 있는 카드를 뽑을 수 있게 하는 것도 덱 구성 측면에서 아주 흥미로운 도전일 수 있지만 이런 덱은 많은 측면에서 상호작용이 적고. 이들 카드가 애초에 의도한 바를 벗어나 빨리 뽑기만 하는 덱으로 변화했습니다. 이 빨리 뽑기라는 게이그 그 키워드 빨리 뽑기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드로우가 개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이랜더 쓰라고 냈는데 그냥 드로우 개 빨리 해가지고 하이랜더 조건 채우더라라는 말인 거임. 두 번째는 강력하고 제한 없이 전장을 정리한 카드입니다. 광역기죠. 저희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광역 효과를 계속 만들어 나갈 계획이지만 이들은 전장 정리 효율이 너무 뛰어나서 지금 있는 카드들은 하수인 기반 전략이 무력하게 느껴지게 하면 해버립니다. 드디어, 알레코시가 깨달은 땀 내나는 메타의 소중함. 드디어 깨달았죠? 메타는 땀 내나야 한다. 세 번째는 덱 내에서의 위력이 조금 지나치게 강해서 다소 하향해야 하는 카드들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야생전 변경 사항은 레니아오는 관심이 없고요 레니아오는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화 효과도 일부 적용됩니다. 이번 패치의 많은 변경사항은 위즈뱀의 장난감 공방에서 추가된 새로운 카드와 전략을 약화시키기 위해 적용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당 확장팩이 출시되기 전에 메타로 그냥 돌아가고 싶진 않습니다. 어, 작년 11월로 가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위즈뱀 카드를 쓰게 만들고는 싶어. 새로운 메타를 만들고는 싶어. 그저 지금 있는 덱을 전부 너프만 해서 11월로 돌리고 싶진 않다. 그래서 개발팀에서는 저희의 전반적인 목표에 더잘 부합하지만, 다소 성능이 떨어지는 위즈뱅의 장난감 공방 덱들을 선정하고 이들의 위력을 다소 상향시켜 한번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약한 덱 타입 조금 강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모든 수정을 한 번에 끝낼 순 없을 것입니다. 개발팀에서는 이러한 변경 사항이 게임이 적용된 후에도 면밀히 주셔요. 저희 디자인 철학에 따라 게임을 계속 다듬을 계획입니다. 캬, 우리 알레코시가 이렇게 성장했어요. 패치를 자주하게 때잖아. 이러한 개괄적인 게임 디자인 철학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이번 주. 초에 해당 주제에 관한 공개된 디자이너의 관점 게시글을 확인해보세요. 자, 오른쪽 위에, 여기에, 이제, 유튜브에도 링크가 나올 겁니다. 개발자의 전원. 어제 올라왔던 영상이죠. 자, 패치노트 읽겠습니다, 이제. 자, 첫 번째 카드입니다. 리노가 8만원에서 9만원 됐습니다. 리노. 8에서 9만원. 너프가 되었고요 자, 두 번째. 바이러스 모듈. 이게 은신 모듈이라고 불렀거든요, 모두. 이제 은신 모듈이 아닙니다. 왜? 은신이 없음. 자 은신 모듈에 은신이 없어졌어요. 은신 모듈, 은신 아님, 대신 체력 플러스 1.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가스등 문지기 3만화 3사였는데 4만화로 너프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뱀 기름이 0코에서 1코로 너프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죽음의 수레바퀴, 죽음의 수레바퀴는 내 턴이 종료될 때가 아니라, 내 턴이 시작될 때 계산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제 네턴 버텨야 되는데, 다섯 턴 버티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턴을 한턴더 버텨야 된다. 이게 우리가 카평 때 예측했던 내용이죠. 카평 때 우리들이 원래 이런 메커니즘은 내 턴이 시작될 때 센다. 근데 수레바퀴만 이상하게? 내 턴이 끝날 때로 나왔어. 이상하죠? 메커니즘이 안 맞아. 그래서 메커니즘 수정을 했다라는 거. 한턴더 버텨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의지의 용광로입니다. 아, 이 친구도 말 많았죠. 용광로 3코에서 4코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카드. 감금된 공포. 자의 응마 카드죠. 5, 5에서 4, 4로 너프가 되었습니다. 자, 시간 조율자 자리미. 용족 소환 조건이 5회에서 8회로 바뀌었습니다. <laughs> 자, 다음은 절망의 실가닥. 절망의 실가닥도 원성이 자자했죠 1만화에서 2만화로 너프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병든 오염걸음입니다 병든 오염걸음이 3만화 2사에서 4만화 3호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방역입니다 방역이 5만화에서 6만화로 늘어난 대신에 방어도는 1더 얻게 해줍니다 어, 섭섭치 않게 챙겨드릴게 자 다음은 불의 시험입니다 불의 시험이 6만화에서 7만화로 너프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토그룬입니다 토그룬이 내대에 네 섞어 넣는 거였는데, 상대방의 대에 섞어 넣게 바뀜으로써, 토그룬을 이제 손패 10장 유지를 하면 역병처럼 채울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주도적으로 토그룬을 조절 가능하게 바뀜. 이것도 너프죠. 그리고, TNT는 TNT를 터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면 상대방 대에 있는 TNT가 상대방 대에 있는 TNT를 터뜨리면 좀, 성능이 너무 구리잖는음안 그래도 너프인데. 그래서 TNT는 TNT를 터뜨릴 수 없게끔, 너프가, 아무튼 너프가 되었습니다. 오굴은 4덱에서 상대대자 다음은 번개의 섬광입니다 번개의 섬광이 2만화에서 3만화로 너프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빛발치는 천둥입니다 빛발치는 천둥이 5만화에서 6만화로 너프가 되었습니다 너프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자 다음은 밀림 놀이터입니다 내구도 3에서 내구도 2로 너프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너프 패치 내용입니다. 몇 장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열둘, 열셋 열네, 열다, 열여섯 개. 열여섯 장이나 너프가 되었습니다. 이 아래는 어 야생이에요. 야생 유저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참고 렌아오는 야생에 관심이 없다. 자 이제부터 상향입니다. 상향도 존나 많아요. 자 일단 게임 메커니즘 변경입니다. 똑같은 카드가 없으면 효과를 발휘하는 모든 황해의 땅 결투 카드. 참고로 모든 하이랜더 카드가 아니에요. 황야의 땅 하이랜더 카드만 적용입니다. 야생 유저분들한테는 이것도 중요하겠죠? 하이랜더 카드가 아니라 황야의 땅 하이랜더 카드가 개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 개전. 그러니까 4대개 똑같은 카드가 없으면이 아니라 게임이 시작됐을 때 4대개 똑같은 카드가 없었으면으로 조건 발동 시점이 변했습니다. 하렌 조건 발동 시점 변경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상향입니다. 자 제품 분량 이게 뭔 카드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올주문법사 카드에요 올주문법사 제품 분량이 6만화에서 5만화로 변경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석양 연사입니다. 이건 분리자도 약간 유머에요 무슨 유머냐면 이거 버프가 아님 석양 연사 일단 여다 쓸게요. 석양이 10만화에서 9만화로 버프가 됐는데. 엄연히 말함 이거는 전사랑 술사 너프입니다. 촉수 너프예요. 어 촉수 너프를 미리 한 거죠. 왜냐면 지금 약간 원턴킬이나 컨트롤 메커니즘을 다 손봤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덱이 촉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촉수 전사도 확장팩 초창기에 굉장히 강한 덱이었어요. 그때 티어 덱이었죠. 악마사냥꾼 같은 어그로 덱들이 득세하면서 토그루한테 뭐 밀렸지만 촉수 버전도 여전히 위협이 남아있었단 말이야. 근데, 알레코가 잘 커트했죠. 요것도 나쁘지 않은, 어, 괜찮, 굉장히 잘 커트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정령법사 상향입니다. 정령법사 상향. 메스아둔이 6만화에서 5만화로 변경되었습니다. 재밌네요. 자, 다음은 주공드루 상향입니다. 삼림지의 신비. 이거, 나 이거 뭐, 카드 이름도 몰랐어. 딱정벌레 스탯이 1호에서 2호로 변경되었습니다. 자, 조크. 조크가 7만화에서 6만화로 변경되었습니다. 영능두루 좀 해보라는 거죠. 자, 다음은 치아비룡입니다. 치아비룡은 뭐 용두루도 버프고 주공두루도 버프겠죠. 스탯이 2, 4에서 3호가 되었습니다. 자, 어, 이건 전 크다 생각하는데, 하가사가 5만화 사사에서 4만화 사삼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딱 5만화 카드를 뽑으면 4턴 하가사, 5턴 5만화 그 괴물이 가능하기 때문에, 슬라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꽤 의미있죠? 단순 1만화 너프가 아니죠, 이거는. 자, 다음은 여진 롤백입니다. 이제, 아, 오딘 전사 죽일 만큼 죽였다. 음. 이거는 이제, 사실, 술사를 위한 버프죠. 여진이 이제, 5만화 2코 감소에서 4만화 1코 감으로, 아, 롤백은 아니죠. 조정이 되었습니다. 살짝 상향. 자, 다음은 로봇 얼굴입니다. 로봇 얼굴이 39에서 4 2가 되었어요. 국룰 스탯. 내가 볼때 이거 내부 테스트 때는 원래 42였을 것 같아 로봇 얼굴이 39에서 42가 되었고요 자 토이라노사우루스가 7만화 76에서 77로 상향이 되고요 그리고 데미지도 5뎀에서 7뎀으로 상향이 됩니다 어 생각보다 크죠 자 다음은 절도범 골드비어드가 6만화에서 5만화로 버프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도적 장소죠. 수정만이 4, 4버프에서 5, 5버프로 변경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인형 뽑기가 8만화로 1만화 줄어들었어요. 9만화에서 8만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고공행진. 이게 이제 용사제 정리기죠. 용컨사제 정리기가 4만화에서 3만화로 버프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영능사제. 손잡은 종이천사가 3만화 2호에서 2만화 2, 3으로 만화가 줄었습니다. 만화가 준게 의미가 크죠. 자, 그 다음 보물 분배원입니다. 보물 분배원이 내가 해적을 소환한 후에 그 해적에만 공격력을 부여하는 거였는데 보물 분배원도 같이 1, 2를 얻게끔 수정되었습니다. 분배원 버프 본인도 적용. 그리고 위즈뱅 상향이 있었어요. 위즈뱅의 8개 직업의 위즈뱅이 더 좋은 덱으로 변했습니다. 위즈뱅 상향은 근데 뭐큰 의미는 없죠. 자, 상향이 몇 장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려, 열일곱, 열일곱 열선, 장, 열. 이게 몇 장이었죠? 열여섯 장이었나? 서른 세 장. 홀리 쉣. 겁나 많이 버프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평가, 패치 평가를 해야 될 텐데, 패치 평가를 하기 전에 이전 메타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메타가 어땠는지. 이전 메타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은 밸런스적으로 어땠는지 먼저 짚어봐야 돼요. 밸런스적으로 훌륭했어요. 알레코 너 재능이 있어. 굉장히 밸런스적으로 훌륭했습니다. 8개의 직업이 모두 할 만한. 세개는 애도, 애도를 표하고요. 8개의 직업이 모두 할 만한 간 메타였어요. 근데 약간 아쉬운 점. 레니아워 님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나요? 훌륭해요 솔직히. 11개 직업 중에서 8개의 직업이 황벨을 이루는 것만으로도 진짜 훌륭해. 왜냐면 그동안 알레코 시는 11개의 직업 중에서 8개가 삭제된 메타. 한 직업이 40% 해먹는 메타. 뭐, 이딴 메타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솔직히 8개의 직업이 모두 할 만한 메타만으로도 훌륭하긴 해. 하지만 약간 아쉬운 점. 뭐가 아쉽냐면, 패치 전에는 9개가 황벨이었고, 그 패치 전에는 10개가 황벨이었어요. 근데 패치할 때마다 하나씩 삭제돼. 첫번째 패치에서 성기사 삭제 그 다음 패치에서 악마사냥꾼 삭제 그래서 결국에는 8개만 남은거야 그러니까 사실 패치를 안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함 패치할때마다 직업을 하나씩 살해, 살해하는 살해 이것만으로 물론 훌륭하긴한데 요즘 하스스톤 안하신 분들은 아니 요즘 알레코 일 잘하네 요즘 하스스톤 하셨던 분이면 아 근데 패치를 오히려 안했으면 더 좋았을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아무튼 밸런스는 훌륭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 황벨이 좋은 게 아니야. 제가 항상 강조하죠. 밸런스는 황벨인 게 좋은 게 아니라 신선한 게 좋은 거야. 이게 2024년 게임계 트렌드예요. 황벨을 그냥 맞추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물론 중요하지만, 신선한 게더 중요해. 이두개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신선한 게더 중요해요. 사람들이 게임을 질리지 않게 느끼는 거. 지금 밸런스가 잘 맞으면 뭐가 합니까? 사람들이 슬슬 질려. 어, 한달 동안 죽기 보고, 한달 동안 전사 보고, 한달 동안 자리미 사제 보고 이러니까, 밸런스는 잘 맞는데, 좀, 좀 뭔가, 뭔가 한데? 라고 할 때쯤에 알레코 씨의 33장짜리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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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패치. 16장 너프, 17장 버프가요빅 패치를 통해서, 이번에, 메타를 갈아엎어주겠다는 거예요. 메타를 갈아엎겠다. 저는 사실 이 시도만으로도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알레코시를 크게 비난할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왔어. 나는 패치 노트를 읽었을 때 왜냐하면 이 시도를 한 하스스톤 밸런스 디자이너가 갤런 이후로 없었어요. 이게 예, 가도한때 갤런 이후로 메타를 갈아엎는 패치를 한 사람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드디어 깨달았구나. 밸런스라는 거는 황배를 맞추는 게 아니라 신선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 대명제를 드디어 깨달았구나. 저는 이것만으로 훌륭하다. 사실 옆 동네 롤도 밸런스 자주 망가져. 근데 사람들이 좋아해. 밸런스를 망가진 걸 좋아해. 왜죠? 결국 패치 자주 하다 보면 밸런스는 맞게 되어 있고 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고 신선함이 더 중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그, 신화, 신화 아이템 같은, 이제 누가 봐도 쓰레기 시스템이 들어와도, 옹호를 받는 거예요. 좀만 더 지켜보자. 물론 다시 삭제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패치는 신선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2024년 트렌드라고. 라이, 사실상 라이엇이 만든 트렌드죠. 그리고 드디어, 블리자드 특. 존나 패치 느끼함. 유저들의 자정작용을 믿음. 밸런스 유기하기로 유명. 근데, 드디어, 알레코씨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알레코씨, 아, 맞다! 나라이엇 게임즈 출신이었지. 드디어 라이엇 게임즈에서 배워왔던 그 밸런스 노하우, 신선함을 유지하라. 드디어 지금 머릿속에 다시 깨달았다는 거예요, 드디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으로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건 말씀드릴게요. 다 좋은데, 불쾌해, 완발굴 도 패치 이후 메타? 해보겠습니다. 예측 안 돼요. 아니, 예측을 어떻게 해? 예측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사기꾼이야. 예측을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아니, 33장을 패치했는데, 어떻게 예측을 해? 조심스러운 예측은 할수 있지. 흠, 그래도 이게 세지 않을까? 정도는 되더라도, 정확히 얘는 죽었고, 얘는 떠올랐고, 얘는 어떻게 됐고, 이렇게는 정확히 예측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패치노트를 보고서, 게임의 방향이 망한 것 같다. 게임의 방향이 좋아진 것 같다. 라고 할 수가 없어. 결국에는, 밸런스가 어떻게 될것 같다가 중요한 패치가 아니라 신선하게 유지하겠다라는 방향성으로 평가해야 돼. 그리고 나는 이 방향성이 좋다고 생각해요. 알레코시가 드디어 방향성을 잘 설정한 게 아닌가. 그 동안 알레코시는 너무 황벨에 집착했어. 아 적당히 황벨이랬다. 3개월 동안 패치 6위 이지라를 해버렸기 때문에 드디어 알레코시가 제 마음에 드는 패치를 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것도 단점은 있어요. 왜냐면 롤 같은 경우는, 물론 챔피언이 현질로도 살수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게임 많이 하면, 결국엔 IP 모아서 챔피언 살수 있잖아요. 요즘엔 IP가 아니라 파랑정수구나. 아무튼 간에. 그래서 챔피언 살수 있잖아. 그쵸? 근데 하스스톤은, 물론 하스스톤도 게임 많이 하면 카드 모을 수 있긴 한데, 근데 뉴비들한테는 좀 부담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메타를 자주 뒤집는다라는 게, 이제 무과금 유저나 뉴비한테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끔 제 유튜브 댓글로 달려요. 매니아워님 메탈을 황벨로 유지하는 것보다 자주 뒤집어주는 게 좋다라는 거에 저는 동의를 못 하겠어요. 라는 무과금 유저분들이나 뉴비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저도 이 고통을 모르는 건 아닌데 이제 왜냐면 몰라 원래 몰랐는데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니까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이게 게임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만큼 이제 뭐 발도돈 팩이라든지 아니면 뭐 복귀 팩 같은 거 이제 블리자드가 좀더 많이 파주니까 그런 식으로 무과금이나 뉴비를 더 챙겨주면 되는 게 아닌가. 결국에는 밸런스는 메타를 자주 뒤집는 게 맞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다른 이제 다른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번 패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음에 들었는데 일단은. 이전 메타 이야기를 한다그러면 그 이전 메타 이야기를 안했네요 자 이전 메타 이야기를 하죠 이제 시작입니다 자 이전 메타가 어땠냐 티어덱을 전부 적어볼까요? 이전 메타의 티어덱 자리미사제 무지개죽기 자연술사 고통응마 그리고 이제 수레응마 그리고 이제 오물통응마 사이클하렌전사 하렌전사 오딘전사 발굴도적 미라클도적 진리학스도적 시프법사 포큰냥군 어... 또 뭐가 있죠? 역병죽기 그리고 뭐 어그로 기사 이게 바거 버전 그리고 용두루 하렌 용두루뭐뭐이 정도 있었다 쳐이 어, 정도 있었습니다 덱이 굉장히 많았어요 패치 이전에 성공적인 게 이제 좀 체감이 되나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1티어에 뭔가 있었다고 하긴 애매해 여기서 제 마음속에서 1티어를 골라보라고 하면요 수레응마가 진짜 애매하다. 수레응마가 1티어 마지막 정도엔 갈만한 듯? 이 정도? 이 정도? 그리고 딱요세 개가 3티어 정도? 그러니까 밸런스가 기가 막혔어. 1티어도 서로 뭐 0티어 덱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 그냥 다 적당하고, 2티어도 졸라 단단하게 많고, 3티어도 뭐 있긴 있잖아. 기사 사라있도르 드루 사라있도르 하고 있잖아요. 나 아직 메탈이 살아있다? 이 정도면 훌륭한 메탈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보세요. 이번 패치가 어떻게 됐는지. 자, 자리미사제. 일단, 괴멸적 피해를 입었죠? 자리미사제. 사실상 삭제됐어요. <laughs>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이제, 살아남은 자들 하나씩 체크하는 거예요. 자, 자리미사제. 사실상 삭제됐고요. 무지개 죽기. 약간 피해 있어요. 삭제급은 아니야. 그냥, 중규모 정도 피해. 어, 중간 정도 피해를 입었어요. 무지개 죽기는. 자연술사는 죽었다까진 아닌데, 근데 자연술사는 오히려 자연술사가 너프됨으로써 스피커가 줄면 오히려 호재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도 중간 정도 너프를 먹었다고 보게 맞아. 이 정도면. 어, 이 정도면. 그리고 발굴도적은 이 새끼는 왜 너프 안 먹었죠? 1티어 덱 중에 유일하게 너프 안 먹음. 이 새끼는 도대체 왜 너프 안 먹었죠? 나 진짜 신기한 근데. 아, 딱 내가 예측한 대로 됐잖아. 제가 말했죠. 발굴도적이 1티어가 된지 며칠 안 돼가지고 알레코가 빼고 패치할 것 같다고 제가 딱 말했죠. 아니, 2티어 도적을 너프하는데 1티어 도적을 너프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실수야, 그냥. 그냥 알레코 씨가 가끔 이런 실수를 해요. 며칠 전에 나타난 티어덱을 원래 못 읽어. 그래서, 알레코 씨가 도적을 편애한건 아니야. 왜냐? 아니, 알레코 씨는 노력을 했어. 보여줬잖아. 쇼앤 프로브 했죠? 도적 너프를 했는데, 그냥 단지 메타를 읽는 속도가 느렸을 뿐임니 수레응마. 사실상 삭제됐죠? 그래, 엄마. 사실상 삭제됐고요. 역병 죽기. 사실상 삭제됐어요. 역병 죽기는 왜 사실상 삭제냐면, 하이랜더 메커니즘이 바뀌면서 할 이유를 잃었어. 그러니까 사실 역병 죽기 할 바에 무지개 죽기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무지개 죽기는 할엔 잡으려는 덱이 아니거든? 제가 맨날 강조하지만 무지개 죽기는 할엔 전사랑도 반반 덱이에요. 애초에 할엔 잡으려고 하는 덱이 아니고, 역병 주기가 하렌에 매몰된 덱이죠. 근데 하렌 메커니즘이 변경되면서 역병 주기는 사실상 삭제가 되었다. 무지개 주기를 하는 게 낫지. 얘를 돌릴 이유가 전혀 없다가 되었고요고통 응마는 약간 너프를 나겠어요. 오물통 응마 너프 사실상 없었습니다. 물론 뭐뱀 기름 너프 정도가 있긴 하겠지만, 얘도 사실상 너프 없었어요. 피했죠 너프를 용광로 너프 있지 않냐고요 약간 너프로 하자. 약간 너프를 먹었어요. 근데 솔직히 용광로 우물통한테 크지 않아. 약간 너프 먹었어요. 사이클 하렌 전사, 삭제됐어요. 이건 사실상 삭제가 아니야. 그냥 삭제됐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삭제됐어요. 덱을 빨리 파서 리노를 발동시키겠다는 마인드를 이제부터 안 통함. 그냥 삭제됐고요. 똑같은 의미에서 하렌 용드로도 삭제됐습니다. 어, 얘네들은 사실상 이제부터 그동안 리노를 양심없이 쓰던 애들. 예, 예, 예. 이런 애들은 다 이제 사실상 큰 너프를 먹었다 할앤전사 약간 너프 먹었고요 할앤전사 너프 그렇게 크진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다 중간정도라고 할까 왜냐면 광역기 너프가 약한건 아니니까 아니다 약간 너프라고 할게요 왜냐면 할앤전사는 얻은것도 있거든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오딘전사도 약간 너프를 먹었고요 미라클도적은 중간정도 너프를 먹었어요 어. 질리악스도적 사실상 삭제는 아니구요 시포법사 약간 너프. 솔직히, 기름 잃코된거 시프법사한테 그렇게 크진 않아. 그렇게 크진 않아요. 시프법사는 오히려 메타빨을 많이 타. 그러니까 시프법사는 애초부터 승률 분포 자체가 어떤 덱한테는 극단적으로 세고 어떤 덱한테는 극단적으로 약한 덱이기 때문에 시프법사가 상향되냐, 하향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한테 센 덱이 많이 남아있냐가 중요해. 그리고 토큰 양꾼도 약간 너프 먹었죠. 여기까지 보면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냥, 메타에 존재하는 모든 덱들을 다 흔들었어. 알레코 씨가. 전부 다 흔들었어. 어, 알레코 씨가 실수한 거 빼고. 알레코 씨가 며칠 전에, 며칠 전에 티어덱이 돼가지고 까먹은 거 빼고는 암튼 다 흔들었음. 다 흔들었고. 이러면 메타 예측이 안 돼요, 사실상. 메타 예측이 불가능해. 사실상 삭제된 애들 밑에다가 빼고 볼까? 역사의 뒤안길로 내려간 친구들. 밑에다가 좀 빼고 볼까요? 이제 남아있는 덱들을 보자고. 그리고 앞으로의 버프로 인해서 나타날 덱들을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일단 무지개 죽기는 계속 쓸것 같아요. 있긴 있을 듯. 근데 무지개 죽기는 약간 좀 변경이 되지 않을까 싶어. 왜냐하면 무지개 죽기가좀더 어그로를 잘 잡게 변경이 돼야 돼.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삭제된 덱, 사실상 삭제된 덱들 중에서 대부분이 어그로 잘 잡는 덱들이야. 대부분이 어그로 잘 잡는 덱들이고 막상 어그로가 삭제된 건 얘밖에 없어. 어그로 덱 중에서 폐퇴한 거는 자리미사제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애들은 다 살아남았어요. 우물통 흑마, 토큰냥꾼, 고통 흑마. 다 지금 살아남았잖아. 지금 쇼앤 프로브할수 있단 말이지, 얘네들이. 그리고 어그로 기사 같은 애들도, 아니, 레니어님 기사 아무런데 왜 버프를 안 했죠? 알레코 스는 믿은 거야. 뭘 믿었냐면, 이번 패치에 전체적으로 광역기를 너프했기 때문에, 어그로 기사 같은 애들이 뜰수 있다고 믿은 거죠. 용두루 같은 애들이. 저도 그리고, 어느정도는 믿어요 지금 실제로 핫스그루가서 스티머 덱들 보면 막 진짜 뜬금없는 어그로 덱들 많이 나오거든요 막 무슨 오우거드루이드 같은거 쳐나오고 그러거든 선수들이 막 그런걸 굴리고 있는데 먹힐 뭐수 있는 메타라고 생각해 지금 지금 먹힐 뭐수 있는 메타라고 생각하고 이번 패치의 가장 큰 수혜자는 어그로랑 미드레인지다 수혜받고 그리고 이제 컨트롤 원턴길이 피해받죠 얘네들의 이런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갈리는 이전 메타에서 4 개가 다황베리였단 말이죠. 어그로도 할만하고 미드레인지도 할만하고 컨트롤도 할만하고 원턴킬로 할만했는데 얘네들만 피해 있고 얘네들은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그로덱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미드레인지덱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오물통마 같은 애들도 굉장히 이제 좋아질 수 있다고 봐요. 얘네들은 패치 전에도 승률 분포가 꽤 좋았기 때문에 무지개죽기가 그래서 저는 여전히 쓸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로 누가 막을 건데, 누가 어그로 통제할 건데. 실가닥 2코대도 통제는 가능해. 그래서 저는 무지개 죽기도 쓸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자연술사도 스피커 발분쇄자를 너도 나도 빼기 시작하면, 심지어 어그로 밀어전이 되면 스피커 같은 거안 넣어요, 이제. 아니, 조금이라도 필드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4코, 4사 스피커를 누가 쳐놓고 있냐고. 오히려 자연술사한테는 호재일 수도 있어. 물론 호재는 아니야. 아니, 천동 6코가 존나 커요. 번섬 4코보다 천동 6코가 더 커. 천동육과 진짜 말도 안 되게 큰데 그래도 자연술사 그래 눈딱감고 돌려볼만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 발골 도적은요 좋댔어요 가장 불안한 게 이거야 이번 패치에서 이번 패치에서 가장 불안한 게 이건데 일단 최상위권은 도적이 이미 먹었어요 최상위권은 이미 도적판이야 도적이 점유율이 제일 많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게 약간 괴리가 이어나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 메타 괴리가 있어. 어떤 메타게리가 있냐면, 최상위권이랑, 그 아래가, 지금 메타게리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최상위권은, 그 아래 덱들에서, 플러스 발굴 도적이 되면 최상위권 메타가 돼. 딱 이게 지금 괴리가 있어. 얘만 지금 괴리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얘만. 아래는 없고, 위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감을 많이 못 받아. 레니아워 이 새끼는 도대체 도적 가지고 호들갑을 왜 이렇게 많이 떠는 거임? 도적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다고? 구적이뭐 점유율이 뭐 1이야? 네, 점유율이 1이에요. 제가 어제 샜는데 님들이 이제 많다많다 많다 하는 데스나이트 몇 개죠? 제가 한거 빼고 세겠습니다. 제가 한거 다섯 판 빼고 셀게요. 22판입니다. 22판. 최근 100판 중에 22판 22%죠? 자리미 사제. 자리미 사제 27개였는데 자, 제가 몇판 했냐면 제가 좀 많이 했어요. 제가 12판, 15판 했습니다. 사제 막상 별로 없어요, 최상위권에. 12개 만났습니다, 12개. 제가 진짜 자연술사 별로 안 좋다고 이야기 했었죠. 자연술사 이거 56개는 제가 많이 해서 그런 거고. 자연술사 막상 별로 없어. 7명 있네요, 그죠? 7명. 그리고 또뭐 볼까? 흑마가 사실 되게 많을 것 같잖아. 흑마가 제일 많긴 해. 흑마가 몇 명이나 있냐면, 제가 세판 했으니까 14명 있네요. 흑마가 참 많아. 그죠? 자, 도둑놈의 새끼 몇명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도둑놈의 새끼. 자, 일단 마흔 여섯 명있고요 제가 몇 판인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일곱, 열하, 열둘. 열일곱 판. 스물두 판. 자, 46에서 스물두 판 빼면 몇이죠? 2 4 명. 24%. 도적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음? 이제 체감이 듬. 아시아 두 자리, 북미 200위권에 현지인이 느낄 때 도적은 지금 존나 많은 게 맞아. 진짜 충격적을, 충격적일 정도로 많다고, 지금 도적이. 도적이 얼마나 많냐면, 자해 흥마보다 많다고, 이제. 이거 심지어 천위권이에요, 두 자리가 아니라. 천위권으로 봐도 이렇게 많아. 진짜 100위권으로 보면 1위, 1위에 가까울 거야. 이게 호들갑이 아니라니까? 아니, 레니어님. 하지만 메타 괴리잖아요. 99.99%의 유저는 공감을 못하는데요? 아니, 이건 님들 이야기 아님? 맞아요. 지금까지는 저희들 이야기였어. 근데, 항상 말하죠. 메타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어. 메타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고, 대규모 패치가 이루어졌는데, 유일하게 너프 안 먹은 티어덱이야 그죠? 자, 그러면 이 발굴도적이 이제 앞으로 어디까지 내려갈 건가? 지난 확팩 11월 때는, 발굴도적이 전체 구간 45% 점유율이었어요. 자, 발굴도적이라는 덱이 과연 이 어려운, 이 최상위 권만 다룰 수 있는 덱이 어디까지 마술을 뻗칠 것인가. 이게 이제,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님들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죠? 이제 님들 이야기인 거. 기대하시라, 이 말이야. <laughs> 이제, 이제 님들 이야기가 된다는 거야. 전설에서도 많을 거고, 다이아몬드권에서 보이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 새끼가 상대할 때 진짜 미친 듯이 역겹거든요지 혼자 작년 11월 게임 한다니까? 지금 알레코씨가 그말 했잖아요. 지금 메타가 지금 4월 메타 같지가 않다고. 어? 지금 메타가 4월 메타 같지가 않다. 너무 지금 메타가 강하다. 이러는데, 사실 가장 4월 메타 같지 않은 새끼야, 이새끼이 새끼는 11월 메타 같이 함. 게임을. 6 세트 메타처럼 한다고. 그래서 걱정되긴 해. 물론 호들갑이긴 해요. 왜 호들갑이냐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레정 레죠.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어. 막상 이렇게 호들갑 떨었는데 제가 아까 말했죠, 어그로덱이 득세할 거라고. 어그로덱이 득세해서 얘가 안 나올 수도 있어. 그잖아. 그냥 이런 애들이 좁힐 수도 있죠. 어그로 기사 같은 애들이. 어그로 기사가 결투 결투 해가지고 바거 두 마리 내놓으면 이 새끼 어떻게 막는데? 못 막아. 아무리 생성을 아무리 생성을 해서 막아야 한다 그래도 못 막아요. 생성을 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해. 발굴 도적이 시동을 거는 거는 4턴 이후부터거든. 드릴리를 맘가 피트 스탑, 맘가 피트 스탑에서 드릴리를 뽑은 이후부터 게임 시작이야 발굴 도적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어요. 자정 작용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하스톤 패치 절망편은 발굴 도적이 이제 밑에까지 마술을 뻗치는 건데 아레기아오 말이 맞았구나. 저 새끼는 개새끼가 많다. 저 새끼는 개새끼가 맞다라는 그게 이제 절망편이고, 그리고 이제 희망편은 하지만 어그로가 수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얘네들이 좁힐 수 있을지도 이게 이제 희망편인 거죠. 너무 호들갑을 떨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이미 호들갑 많이 떨어서 이미 호들갑을 너무 많이 떨었긴 한데 이후 메타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돈키 이런 애들은 오거 드루이드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내고 있는. 온갖 똥 덱이 레더에 다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메타가 괜찮을 수 있다 발굴도적에서 호들갑을 너무 많이 떨었는데요 아니 티어덱 중에서 유일하게 너프를 안 먹을 덱이라서 조금 호들갑 떨어봤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고통응마는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알레코시는 그동안 어그로를 미친 듯이 죽이고 컨트롤을 미친 듯이 살려줘서 항상 월말이 되면 컨트롤 메타가 됐어 기억나시나요? 항상 월말되면 컨트롤 사제, 뭐, 그냥, 뭐, 생성도적, 뭐, 이딴 새끼밖에 안 나와. 근데, 드디어 알레코 씨가 어그로 위주의 패치를. 진짜 나는 잘 참았다고 봐. 이거 약간 좀 미리 이야기할게요. 토큰 양권 보세요. 토큰 양권, 이거 얼마나 잘 참았어. 알레코 씨 지금, 거의 뭐 지금 훈련된 UDT 특수부대 그 사람처럼, 군인처럼, 지금 얼마나 잘 참았어요, 지금. 잘 참았죠, 지금. 이거 사실, 데미지, 줄일 수도 있었어. 이거 사실 3하나로 늘릴 수도 있었어. 근데 내 구도를 3에서 2로 딱한 장으로 양꾼 패치를 커트한다? 진짜 잘 참았죠. 작년 알레코였으면 양꾼 너프 3장을 했다. 장, 작년 알레코였으면 광역기를 너프 하겠다는 라말 자체를 안 했어요. 컨트롤덱을 너프 하겠다는 말 자체를 안 했다고. 근데 진짜 잘 참았죠. 훈련된 정예병처럼 이제. 굉장히 잘 참았어요. 어그로덱 거의 너프 안 했어. 만약에 알레코 씨가 진짜 조질 거였으면 감금된 공포 14코로 늘리면 됐어. 어, 이거 그냥 용거처럼 써라. 한 6턴, 7턴쯤에 내라. 그냥 이거 한 12코로 늘릴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고통 흑마도 별로 너프를 안 먹었고, 오물통 흑마도 너프를 거의 안 먹었고, 어그로 기사 너프 아예 없었고, 용두루 아예 너프 없었고, 용두루는 솔직히 너프하면 애박이네. 토큰 양풍도 거의 너프가 없었어요. 어그로덱들이 대부분 살아있다. 자, 할엔 전사가 재밌는데, 하렌 전사는 저는 많은 분들이 중간 정도 너프라고 예측하셨는데,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 게또 어떤 요소가 있냐면요. 하렌이 개전으로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다 이것만 생각해. 아, 역병 죽기 죽었구나. 그쵸? 근데, 네대에 네 카드를 너프 넣는 메커니즘들은 버프야. 내 댁에 네 두, 네대에 카드를 넣는 메커니즘도 있다라는 걸 까먹으면 안 돼. 예컨대 하렌 전사 그동안 이전 확장팩에서 많이 쓰다가 지금 못 쓰는 카드 뭐가 있죠? 이전 확장팩에 피즐, 오딘 전사에 너도나도 넣었는데 지금 왜못 써? 불안 피즐 넣으면 하렌이 깨지잖아. 근데 이제 그냥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옛날처럼 이그니스 6개 쓸수 있다라는 거야. 오... 불안 이그니스 피즐로 사진 두장놓고 이그니스 이그니스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렌 전사가 토그룬 너프 정도로는 뒷심 커트가 안 돼. 비치 조각상 하렌 영영 능무한 빌류 드로이드. 게임 길게 가면 하렌 전사 막을 덱이 딱히 머리 안 떠오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즐 한장 추가된 것만으로도 꽤커 뒷심이 굉장히 세질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컨트롤 되이 희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있어요. 얘가 하렌 술사는 어떨까요? 괜찮을 것 같은데? 하렌술사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어그로 막기 원툴이에요 그러니까 하렌술사가 대세가 될 거면 이런 애들이 메타에 좀덜 있어야 돼 이런 애들이 좀 알고 보니까 레니아워 예측이 틀려서 하렌전사가 구렸어 이러면 이제 하렌술사 같은 애들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이따가 저희들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덱들 버프편에서 이야기할게요 자 오딘전사는 원턴킬 덱이죠 얘는 사실상 컨트롤 덱이 아니 원턴킬 덱인데 오딘 전사는 약간 너프를 당했습니다. 오딘 전사가 그나마 피해를 가장 적게 받은 원턴킬 덱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원턴킬이랑 컨트롤을 조진다라고 말해서 진짜 죽을 줄 알았는데, 사실상 컨트롤에 더 힘을 준 패치긴 해. 그죠? 원턴킬은 다 조금씩 너프 먹었어. 자연술사 아직 굴릴만 하고, 시프 아직 굴릴만 하고, 오딘 아직 굴릴만 해요. 그냥 그힘 정도를 약간 깎은 거지. 예전만치 못하게. 오딘 전사의 이제, 그거 못 넣는다. 리노 못 넣는다. 그건 맞는 말이죠. 리노 못 넣는 건 조금죠. 조금 있죠. 자, 다음은 미라클 도적. 미라클 도적은 진짜 너프가 꽤 크죠. 중간 정도의 너프를 먹었어요. 일단, 이거, 이게 말도 안 되게 커. 이게 진짜 크고, 이게 1코 늘어난 게 아니야. 엄연히 말하면. 옛날에는 4만화 때 가스등 던진 다음에 급밥까지도쓸수 있게끔, 후턴 같은 경우는 3만화에 동전 먼저 던지고 문지기 썼거든요. 그밥 혹시 나오면 그밥해 놓거나 뭐 이런식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미라클 도적이 이게 1코 늘어난 게 아니죠 그 밥까지 고려하면 그밥 문지기는 1에서 2 코가 된 거야 만화 값이 2배가 된 거란 말이죠 이거는 꽤클 겁니다 미라클 도적은 굴리기 어려워질 거예요 시프 법사는 거의 어플 안다 겠죠 뭐 기름 정도인데 네 사실 기름으로 킬각을 많이 내진 않아요 지금 시프 법사가 왜냐면, 이제, 태고의 문양이 생긴 이후부터, 딜이 모자란 덱은 아니에요, 시프는. 버티질 못하는 덱이지.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시프법사는 사실, 메타의 시프법사가 잘 잡는 덱이 있냐가 더 중요해. 얘는 지금 보시면 빨간 건 시뻘겋고, 초록색은 아주 그냥, 어? 숲이 따로 없잖아요, 지금. 녹음이 따로 없잖아. 그런 덱이기 때문에, 사실 시프법사는 얘가 너프되냐, 버프되냐보다는, 사실 시프한테 유리한 덱이 많이 남아 있냐 안 남아 있냐가 더 중요하긴 해. 어,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토큰 양코는 괜찮죠. 없었던 어, 토큰 양코는 알레코시가 잘 참았죠. 자, 그 동안 있었던 티어 덱들에 대한 예측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부터는 새로 나올 덱들을 보겠습니다. 알레코시 패치 의도. 그래서 새로 덱 모아라는 건데 신선함을 뭘로 수혈할 건데? 자, 일단은 올주문 법사 벌써부터 웃기죠. 이건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어, 이 정도 너프로 부족해요. 올주문법사 이 정도론 부족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이거는 사실상 촉수 너프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령법사 어 정령법사 택도 없음 택도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론 부족 수준도 아니야. 올주문법사는 할 수도 있어. 정령법사는 못 해요. 어 택도 없습니다. 자 삼림지의 신비 이건 지랄하지 마세요. 이거는 주공드루. 떠도 패치 덕분은 아님 주공 두루가 혹시나 이게 메타덱이 되더라도 삼림지의 신비는 되게 안 넣어 자 다음 카드 조크 이건 영능 두루인데 영능 두루는 떠도 패치 덕분은 아님 얘도 만약에 떠도 어그로 카운트 치기 위해서 뜨는 거지 패치 때문에 조크 때문에 쓰는 건 절대 아님 자 다음은 치아 비룡 얘는 의미 있을 수 있음 얘는 이제 뭐 용두루 그리고 뭐 원턴 영능두루 아 주공두루 얘네들한테 의미 있을 수 있어요. 의미 있을 수도 있음. 원래 용두루가 치아비룡을 안 썼는데 치아비룡을 고려할 법해짐. 물론 이걸 주공으로 쓰는 게 아니죠. 드로우로 쓰는 거죠. 사마나사 뭐 주문 서치로 쓰는 건데 이 정도면 뭐 고려할 법은 해졌다 정도. 하가사 얘는 의미 있어요. 드루이드못 나오나요? 하가사는 정확히 말하면 하렌술사라고 봐야되는데 얘는 패치도 의미있고 어그로 메타되면 이제 메타도 웃어줌 그렇기 때문에 하렌술사는 하렌술사는 지금 오히려 어그로가 더 뜨길 원해 더 호들갑 떨길 원해 막 어그로 기사같은 애들일 1티어되길 원하고 있을거예요 얘네들은 다음은 여진 이것도 사실상 술사 버프죠 로봇얼굴 지랄하지 마세요 이거는 지랄로 이건 뭔데카라는 건지도 모르겠음니 지랄로 미드레인지 양군 하... 괜찮을지도, 할만할지도 이거 원래 확장팩 나오고 한 일주일 동안은 나쁘지 않았는데 나쁘지 않을지도 그냥 모르 모르를 모르, 모르겠는데요. <laughs>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듯. 다음은 해적 도적. 해적 도적은 근데 골드비어드가 구려서 안 쓰는 건 아니지 않나? 그냥 발굴 도적 하세요. 발굴도로 가면 되지 않나? 발굴도 타면 되지 않나? 수정만 수정만은 근데 난잘 모르겠다. 발굴도에 넣을 카드는 아니고 그리고 너무 도적스럽지 않은 카드에요3만화에 정직하게 카드를 하나 내서 정직하게 카드 스탯을 5, 5로 만든다는 게 너무 도적스럽지 않은 인형뽑기 이거는 <laughs> 비강만은 색도 없음 고공행진 나는 이게 말레코시가 이번에 의도한 바라고 보는데. 자리미 사제 너프가 어그로에 쓰지 말고, 자리미를 어그로에 쓰지 말고, 컨용 사제를 짜라고 하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알레코 시가 보고 있는 데가 뭐냐면, 용 컨트롤 영능 원턴 킬 사제야. 내가 볼때 이걸 하라는 것 같은데, 컨트롤로 덱을 짜서 용을 8번 내면서 버티고, 그 다음에 고공행진 같은 것도 버프시켜줬잖아? 종이 천사도 버프시켜줬잖아요. 헤다니스원턴킬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턴이 두 개잖아. 자리미가 있으니까. 원래 이 이야기를 옛날에 여러분들이 했었어요. 확팩 나오기 전에 님들이 했던 말임, 지금 막 지랄로 하시는, 막 물음표 하시는 님들이 원래 했던 말이에요. 내가 카평에서 이거 가능성 없어 보인다고 했더니만 오히려 내가 욕을 먹었던 그 덱이라고. 이거를 지금 하라는 건데, 다시. 모르겠네요. 될지는. 전혀 가능성 없어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그 3코 33, 중매로 0만화 3일 두개 가져오는 원턴 케 파츠 있죠. 얘가 용이 되면 가능할 듯? 얘가 원래 지금 트롤인데, 얘가 이제 일러스트 바꾸면서 용이 되면 가능할 듯? 이것도 이제 가능성 없어 보여요. 이것도 솔직히 골드비어드랑 보물분배원 상향했다고 뭐 의미가 있으려나? 뭐이 정도? 솔직히, 솔직히 상향은 알레코스럽긴 해. <laughs> 상향은 존나 알레코스럽긴 함. 아, 우리가 알던 알레코가 맞구나. 그니까, 러 너프 패치에서, 어, 이 새끼 좀 감이 있는데? 알레코씨, 너 재능 있어? 대단한데? 드디어 메타를 뒤섞어주겠다는 발상을? 대단하다. 박수. 여기까지는 좋았거든요? 근데, 상향 패치에서, 아, 우리가 알던 그분이 맞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알던 그분이 맞아요. 메타는 많이 바뀔 거예요. 확실한 거. 그니까, 러 결론. 자, 오늘 영상 결론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역대급 패치. 알레코시가 드디어 각성. 자, 패치 정리입니다. 1. 역대급 패치. 2. 알레코시가 드디어 각성. 3. 메타를 흔든다라는 방향성에서 결과가 어떻든 칭찬하고 싶음. 솔직히 이번 패치 저 칭찬하고 싶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던 간에 메타가 지루할 때쯤에 한 번쯤 흔들어준다라는 이 시도만으로 대단하다 생각해. 여기까지 굉장히 좋았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명이었고요 자 이제부터 암을 보겠습니다 명암을 같이 조명해야죠 암 발굴도 너프 안한건좀 쎄함 세함. 조금 쎄함 어 조금 쎄한데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컨트롤만 밀어줬는데 그에 대한 보상인가 이번엔 너무 땀내 덱만 밀어준 지금 패치전이 사실 저는 밸런스가 적당했다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레코시가 주장하기로는 원턴 킬이랑 컨트롤이 쎘다 말하는데, 저는 사실 자리미 사지도 있고, 자의역도 있고, 뭐, 양꾼도 있고, 어그로나 미드레인지. 사실 무지개 죽기도 미드레인지예요 무지개 죽기는 막아서 이기는 덱이 많은데 컨트롤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뚫어서 이기는 경우도 많잖아. 사실 미드레인지가 정의가 딱 그거거든. 막아서, 나한테 빠, 나보다 빠른 데가 막아서 이고 나보다 느린 데가 뚫어서 이기는 덱이 미드레인지예요 근데, 무지개 죽기가 막아서 이기는 경우가 많다고 느껴지는 건 그만큼 메타에 어그로가 많았다는 거야, 사실. 그만큼 메타에 어그로가 많았다는 건데. 사실 어그로댁이 이미 많았는데 너무 어그로를 밀어준 게 아닌가? 라는 약간의 암이 있긴 해. 아, 그리고 3. 그래서 죽어 있는 악사는? 악사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성기사는 약간 그래도 살아있기라도 해. 성기사는 이제 천이권 기준 1% 점유율이라도 있는데. 그래서 악사는? 이 새끼 까먹은 건가요? 까먹은 건가 얘는 패치 됐으니까 나올만하지 않냐고요? 모르겠어. 그래도 약간 기반은 있어야 나오지. 얘는 기반이 좀 무너져서 모르겠네요. 악사 가끔 보인다고요. 이제 최근 백전 한번 볼까요? 자, 데몬 아이코 아니 계속 그게 뜨는데 무슨 띠리링하면서 이제 아니 검색 결과가 없는데 왜 계속 검색하려고 하냐고 막그 띠리링 하는데 막 경고음을 날리는데 나한테. 팔라딘은 한판 정도는 있지 않을까? 어, 팔라딘은 두 판이 있어요. 진짜 점유율 딱1% 정도 있어. 성기사는 실제로 천이권에서도 잡히고 어, 플루드 팔라딘 실제로도 잡히고 이 정도로 패치를 한번 요약해 볼만하지 않나? 그래서 딱한줄 요약 시도는 훌륭하다. 이대로만 갑시다. 라고 이제 한줄 요약이 가능하다 저는 오늘 알레코시 많이 욕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칭찬하고 싶은. 알레코 시가이 정도로 극단적인 메타 뒤집기를 시도한 적이 있었나? 아니, 알레코 이전과 이후에 있었나? 애초에? 하스손에? 밸런 정도? 없었어. 익사, 유저들의 자정작용을 믿는다. 그냥 역사의 남을 명언이죠. 아니, 분명히 이게 자정작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직책이야. 밸런스 디자이너라는 건. 이 밸런스 디자이너라는 거는 그 정수기 역할을 하는 역할인데, 우리는 우리는 수돗물의 깨끗함을 믿는다. 이지랄. 갑자기 정수기 관리업체 정수기 관리업체 직원이 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해주는 그거 알죠? 정수기 쓰시는 분들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해주러 정수기 직원이 왔는데 우리는 수돗물의 작용 자정작용을 믿는다. 이지랄. 그거보다 훨씬 낫죠, 사실? 저는 알레코시가 그래도 이번에 일을 훌륭하게 했다. 필터 교체를 이 정도면 그래도 하려고 노력은 했구나. 오, 거드루이드 보고 싶어요. 하려고 노력은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패치노트 읽는 남자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니아였습니다.